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기업과 가게 등이 대출로 자금을 대거 확보하며 시중통 활용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독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기업과 가게 등이 대출로 자금을 대거 확보하며 시중 통화량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6월 광의 통화량은 3077조 1000억 원으로 5월보다 23조 2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월 증가액 23조 2천억 원은 월간 증가폭 역대 기록이었던 5월보다 12조 원 이상 적지만 6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여전히 9.9%나 많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분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또 결제성 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기업의 수십 줄씩 저축성 예금이 늘었다며 반면 금리 하락으로 만기 도래 후 JH 유인이 없어진 정기 예적금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갭투자와 법인 설립 형태의 투자,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바잉 심리 확산 등을 꼽았습니다. 김 차관은 6.17과 7.10 대책으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임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입법이 최근 완료되며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세법 때문에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기한이 말소되며 해당 주택도 상당량 매물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이 안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5천만 원 가까이 올라 5억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 부동산리본의 월간 KB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9,92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전 같은 달 4억 5,046만 원보다 4,876만 원 오른 겁니다. 특히 1년 전보다는 3,500만 원 넘게 오르며 최근 들어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이달 중 5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해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역시 0.18로 전주보다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 갱신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안정세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임대주택의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향될 수 있겠죠. 물론 2+2하고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서 수치상으로는 안정적인 그 수치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월세 증가와 반전세 시장의 상승 기류가 임대 시장의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삼성이 3년간 총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지 2년 만에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은 2018년부터 2019년 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약 110조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투자를 통해 목표치에 차질 없이 도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 투자 목표치 130조 원보다 7조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망되고 반도체 사업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채용 규모도 작년 말 이미 목표치의 80%를 넘어선 바 있어 연내 4만 명 채용 달성이 무난할 것이란 게 삼성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17만 9천 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엔 20만 1천 가구를, 2022년엔 19만 5천 가구 등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서울시의 36만 4천 가구가, 인천시의 15만 1천 가구, 경기도의 75만 7천 가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은 6만 가구, 강북은 5만 1천 가구로 고른 분배를 나타냈습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오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산사태 급증 논란과 관련해 통계상 수치로 볼 때 올해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과 깊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이날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장마 기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모두 12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의 0.8% 수준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을 허가할 때 재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KB금융지주가 윤종규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죠. 다음 달쯤이면 차기 회장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현 윤종규 회장이 과연 세 번째 연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그룹 차기 수장들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KB금융 회장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먼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회초위는 1차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오는 28일에 총 4명의 회장 후보군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또 다음 달 16일에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실시한 뒤에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자격 검증을 거쳐서 9월 25일 회의를 통해서 주주총회 추천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회초위는 인터뷰 대상 후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17년보다 약 2주간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종규 회장의 3연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윤 회장의 3연임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윤 회장은 프루덴셜 생명 인수를 성사시켜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KB금융의 생명보험업 부분을 강화했고 또 마찬가지로 약체로 평가받았던 글로벌 부문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지난 7월에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추가 지분 인수를 진행하기로 해서 최대 주주의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최근 사모펀드 위기에서 빗겨나가면서 지난 2분기 기준 신한금융을 제치고 순위 1등의 자리를 꿰차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초위 일정이 당겨진 것은 윤 회장의 3연임 도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3연임을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 가지 잡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은 뭐 연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후보 4명이라고 거론이 됐습니다. 윤 회장 말고는 어떤 후보들이 거론됩니까? 윤 회장을 제외한 후보로는 지난 4월에 확정이 됐던 허인 KB금융은행장, 또 양종희 KB손해보험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사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전 KB금융 CEO를 포함해서 업계에 명망 있는 인사 가운데 선발이 된 후보인데요.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회초위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합니다.
KB금융은 내 외부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부 출신 회장이 선임될 가능성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미 경영 능력이 검증된 윤 회장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윤 회장을 포함해 자회사 CEO 등 내부 후보군 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윤 회장이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9년 동안 지금 이끌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긴 기간 연임 환경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막판에 변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내부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른다면 올 3분기 실적 발표가 막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KB금융과 각 계열사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KB금융이 큰 부실 없이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윤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회장 입장에서는 상반기까지의 실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 때문에 올 3분기 실적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9월 25일이라는 최종 후보 선출 시점이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초 이전에 최종 후보 선출을 완료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윤 회장의 연임이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 속에서 나머지 후보들은 소위 들러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에 대해서 절차상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차기 회장 후보군에 오르는 인물들에게 직접 회장직 공모에 대한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공모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들러리로 자르는 행태를 막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회추위가 지난 5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는 하지만 노협이 요구했던 인선자문단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또 후보자군의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주요 절차들이 모두 누락이 됐다라는 주장인데요. 참여 의사가 없을 수도 있는 후보자군을 확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후보자군에 대해 먼저 회장 추천 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을 하고 의사가 확인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보다 객관적인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해 심사 기간을 늘렸다고 하니까요. 후보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자는 노협 측의 주장도 일면 좀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윤 회장의 3연임 어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1조 5천억 원 줄어든 6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은 12조 8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2조 6천억 원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약 3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 원 늘어나며 영업이익은 11조 3천억 원에서 9조 4천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코로나19를 고려해 개통 행사에 비대면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식음료 매장에만 특화된 드라이브스루가 휴대폰에도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왕십리 한 쇼핑몰 주차장에 티맵 택시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티맵 택시를 탄 고객들은 차에 탄 채로 SK텔레콤 직원에게 갤노트 20을 건네봤습니다. SK텔레콤은 갤노트 21 개통일 하루 앞두고 오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사전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20명의 예약 고객들이 집 앞으로 찾아온 티맵 택시를 타고 주차장에서 갤노트 20을 수령한 겁니다. 이 같은 방식이 휴대폰 개통 서비스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운 탓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드라이브스루라는 컨셉의 개통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취지로 고객들도 새로운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모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뭐 드라이브 스루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해봤는데 이런 뭐 혁신적인 거로 해가지고 모든 거에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이어진 축하 공연 등에서도 고객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함성 대신 경적을 울리며 응원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온라인으로 주문부터 개통까지 할 수 있는 언택트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개통 행사를 비대면으로 열거나 오프라인이어도 해당 고객만 초청해 제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오전 서울 종각지경점에서 핑크미업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10명을 초청해 사전 개통 행사를 진행했으며 KT는 오후 8시에 갤노트 20 비대면 라이브 토크쇼를 열기로 했습니다. 갤노트 20은 내일 사전 개통되며 정식 출시일은 21일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또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코리아 프리미엄 열풍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K프리미엄 살리자 캠페인의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K게임 열풍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이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다만 양극화 심화 또 다양성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죠. 정부는 혁신 정책과 해외 진출 지원으로 단단한 허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추정치는 103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에 달합니다. 영화와 음악, 웹툰 등 11개 콘텐츠 장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게임 산업. 약 8조 규모로 산업 내 67.2%의 점유율을 보이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위 만화 산업이 7.9%를 차지한 걸 감안하면 큰 격차입니다. 문제는 산업 내 양극화 심화로 신생 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게임업계 빅3인 NC소프트와 넥슨, 넷마블 등 이른바 3N의 매출 총합은 6조 5,600억 원. 반면 국내 게임사 평균 연매출은 167억 원으로 10억 원 미만 매출을 기록한 업체가 약 60%입니다. 2년 전부터 이제 피부를 느끼고 있는 건데요.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점차 이게 심화되고 있고 모바일 게임이 갖고 있는 산업의 그 수익 배분의 구조적인 이제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좀 투자 시장이 좀 어려붙었고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비용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정부는 올해 게임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임 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적극적인 규제 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그리고 게임 산업 기반 강화 등 네 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 19조 9천억 원과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10만 2천 개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온라인이나 그 모바일 게임 외에도 장르나 플랫폼을 좀 다양화하고요. VR 등의 신기술에 필요한 제작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게임 문화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낮추고요. 건강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 게임 제작 지원이 확대됩니다.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년 설립한 곳으로 중소 게임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게임 개발사 50곳과 창업 준비팀 30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 상시 비즈 매칭 프로그램 등도 도입됐습니다. 중소 게임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가 좀 계속 지원을 해야 하니까 상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비즈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7개국에 해외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현지 바이어와 화상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산업이 양극화와 다양성 부족을 이겨내고 혁신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케냐 현지 시간으로 12일 세계 코끼리의 날을 맞아 코끼리에게 추적 장치를 달아주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장치는 밀렵꾼들로부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의사들에 의해 장착됐습니다. 케냐의 코끼리 수는 1989년과 1918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출산 증가와 함께 케냐 당국이 밀렵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케냐 당국에 따르면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밀렵된 코끼리의 수는 지난해 34마리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7마리로 감소했습니다. 또 출산도 급증해 올해 태어난 새끼 코끼리 수가 138마리에 달했습니다. 나지브 발랄라 관광 야생동물부 장관은 케냐의 코끼리 보호 프로그램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열차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38분 북동부 에버딘을 출발해 글래스고 퀸즈 스트리트 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께 사고 발생이 보고돼 구급차와 응급요원, 의료헬기 등이 파견돼 현지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산사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이날 에버딘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심각한 사고 소식을 들어 매우 슬프다면서 영향을 받은 이들과 함께하며 구조 요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펜스 팀과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팀의 공방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이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을 기점으로 비방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과 해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처음으로 함께 공개 석상에 등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가 초기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해 5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트럼프와 펜스의 실패한 정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해리스 의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대실패가 될 것으로 본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팀 케인 상원 의원을 완패시킨 것보다 더 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케인과 TV 토론에서 맞붙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해리스 의원을 상대로는 더 나은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무언가에 놀란 사람들이 건물 안쪽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엄청난 폭발 먼지가 들이닥칩니다. 이 건물은 지난 4일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 CCTV에는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들이 부서지는 등 폭발 순간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번 참사가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 동안 보관된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 저장고에 불이 붙으면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최소 168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폭발 참사가 발생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의료시설 중 절반가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HO가 베이루트 내 병원 등 의료시설 55곳을 평가한 결과 50%가 약간 넘는 시설이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바논 병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폭발 사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레바논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하루 300명을 넘어서며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개인 보호 장비와 의약품 등이 담긴 컨테이너 17대가 손실돼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 2위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린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됩니다. 다라 코스로샤이 우버 최고 경영자는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금세 사업 모델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리프트의 사장이자 공동 창업자인 존 지머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법원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호출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